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노래를 다 완성했어요. 이제 노래섬에 그 나르샤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고래죠. 무지개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고요. 저 앞에 보이네요. 하트나 좀 먹을까요? 다 먹었네. 등으로 안심살으로 지금 닦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용들이 올라왔어요. 떼창을 하는 건가? 잉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딘데?
가야 될 것 같아. 스카이로프트에서 여신상 쪽으로 튀어내렸고요. 이쪽 방향입니다. 애기는 안 찾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회복하고 여긴가 보네요. 한 마리 아직도 못 얻은 게 좀 많긴 한데 다 잡았습니다. 마법진이 생겼네요. 뭔가 느낌이 왜 안 꽂는 거야? 됐다. 또 물방울 찾기인가요? 설마? 설마가 맞나 보네요. 예상치 못한 상황. 여신의 사이렌. 질문 없습니다. 자,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요거를 먼저 먹고요. 분명히 이 위에 있을 거거든요.
또 어딨나? 참 골고루도 있네요. 보덤 쪽에도 있고. 일단 이쪽으로 뛰어내렸고요. 아이고, 걸릴 뻔했습니다. 일로 오지 마. 하고 맞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일단 역시나 그 앞에 거. 다음에 요걸 먼저 먹죠. 뭐 요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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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아파라. 미안해. 이쪽에는 없네요. 그래도 뭐 걸리는 것보다 낫죠. 또 걸렸네. 세 개가 한 개인가요? 아이고,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여신의 분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먼저 먹고 이번엔 오른쪽을 먼저 가볼게요. 다리를 건너서 원룸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크 옥돌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 쪽을 먼저 가볼까요? 아이고, 걸릴 뻔했네요. 무사히 건너왔고요. 지금 이쪽 구역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거는 애매하죠. 일단 걸리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 거는 됐고. 건너가 있어 없네요. 저쪽에 하나 보이긴 하는데 건널 수 있나요? 안 되죠. 금이야, 걸렸다. 지금 개뿔 걸렸네요. 천천히 걸어서, 아, 중앙이었네. 뛰어다니고 있어. 오, 여기 있다. 오케이. 이쪽은 이게 끝인가요? 나무 어택을 해봤는데 별다른 게 없네. 저기 타죠. 학교 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간 넓은 게 아니네요. 어, 안 걸렸네. 쉽게 해라. 먹고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봉오리를 하나 더 먹고 하늘을 보면 이쪽에 하나 있어 보이거든요. 딱 이 위인데 여기를 어떻게 갈까요? 얘를 움직일 순 없고. 이런 해방
차 올라오겠네. 대충 걸어서 피해보자. 앞에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먹기 전에 맞았네. 알고 있어, 시끄러워. 그래도 뭐 수확이 없진 않아요. 그러다 이쪽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가 지금 문제인데, 상자를 요 앞에 놓고 요 끝까지 와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이 열리나? 일단 학교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민데 문 안 열리겠죠? 어? 열리나? 에이씨, 좋다 말았네요. 시간이 너무 걸렸다. 시간이 애매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 자, 점프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많이 올려오고 있어요. 오, 그래도 여기 하나 있었네요. 다행이다. 박스가 이럴 때 안 좋아요. 일단 하나 먹고. 다 밀리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슈입니다. 아, 여기서 매달려서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 여기 거기구나. 어, 성공했습니다.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남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두 개 더 찾아야 됩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징검다리를 넘어서 저걸 먼저 먹죠. 이쪽에 빛나는 건 한 번도 안 먹었었네요. 둘, 셋, 넷, 다 일곱 개.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딱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나중에 돌아올 때 먹기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기 먹고 여기 이렇게 돌아서 먹고 하나 먹고 여기 먹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처리하고 여기로 가도록 하죠. 여기 하나는 남겨두고 일단 지금 꽃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사실 걸려도 돼요.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자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핀 꽂아놓고 가죠. 여기 위쪽은 그냥 한번 걸리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걸 한번 시도해 보죠. 아래쪽에 하나 보이고요. 아, 여기 무덤이구나. 튀어내려서 하나 마저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신의 분신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죠. 자, 그러면 하나, 세 개? 하나, 두 개인데? 아, 요 옆에 거 안 먹었나요? 뭘 안 먹었지? 아, 저 안쪽에 있는 걸 아까 안 먹었었죠? 이 앞에 거. 이렇게 두 개 남았고요. 여기가 조심해야 될 게 그 물처럼 차오르는 거. 저기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사실. 넘었고요. 이제 다리를 건널 건데 그냥 걸릴 거예요. 안 걸리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걸리는 게 편하죠. 다시 미스 본론. 본론 얘 또 왜 나왔어? 오, 큰일 날 뻔했네. 걸리면 저기 탐지하는 녀석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복구, 복구래. 다시 나오네요. 자, 마지막 조각. 방향이 어디지? 이쪽이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미안해. 아, 그래도 다행히 다 모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거야? 내 마음이 성장하는 날. 이런 느낌인데. 리모컨 배터리가 가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배터리가 없다고. 표시가 나오네요. 다우징을 해주면 되지 않나. 자, 일단은 부르는 게 배터리 없다고 하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여기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